네, 배달족이나 일부 10대 폭주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오토바이가 대중화 또 고급화되면서 사고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보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 사망 확률이 거의 3배 가까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위험한데 최영희 평론가님, 네. 오토바이 사고가 더 치명적인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습니까? 일단 보기에도 네. 위험해 보여요. 과학적으로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 자동차는 충격을 흡수하는 본네트에서부터 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구조물인데 오토바이 딱 보시기에 아무것도 막아주는 게 없습니다. 에어백도 없죠. 그래서 스스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예. 이건 법적으로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길에 나가 보시면 운전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죠. 예. 보면 거의 헬멧 안 쓰고요. 예. 그리고 또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커를 신어야 되는데 예. 거의 뭐 슬리퍼를 신고 지금 막 급한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예.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군요. 대형 사고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토바이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안전 대비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안전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겼을 때 발생되는 어떤 과태료, 처벌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때의 과태료는 2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요. 예. 이제 보험을 미가입한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질적으로 벌금도 굉장히 소량 나오는 현실이라고 하고 또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속도로 통행 시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자동차는 운전면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는 이 운전면허 같은 걸 취득하지도 않고 오토바이를 배달할 목적으로 사실 미성년자를 타는 경우도 있고 예. 안전장치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점검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해서 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타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였는지 지난 15일 광복절 충북 제천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중년 부부가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1차로 좌커브 도로인데요. 커브를 그러니까 미처 못 걷고 도로 우측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충격하신 거죠. 둘 다 서울 분들이시고요. 남자분은 그냥 회사원이시고요. 자녀는 뭐 유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없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캠핑 장비가 오토바이에 실려 있는 것 같으면 예, 이렇게 약간 여행 오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자녀 없이 그냥 중년 부부가 오붓하게 둘이서 살다가 지방으로 여행을 갔는데 또 마침 참변을 당했네요. 그런데 이 부부가 탔던 오토바이가 굉장히 크고 또 비싼 거라면서요? 네. 사고가 난 오토바이가 1200cc짜리 오토바이입니다. 1200cc. 오. 그러니까 저희가 경차라고 하는 그렇죠. 게 1200cc잖아요. 예. 예. 그 1200cc의 배기량을 가진 아주 큰 외제 BMW 예. 오토바이였습니다. 이 무게만 해도 약 150kg에서 예. 200km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부부는 안전모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 헬멧을 다 쓰고 있었는데 네. 사고 당시에 충격이 워낙 심해서 예. 사고가 나자마자 이 아내는 숨졌고 예. 남편은 나중에 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졌고요. 아. 사고가 난 시점이 아주 밤중이나 이렇게 위험한 시간도 아니었어요. 예. 저녁 때 요즘 7시 정도였는데 해도 요즘 있을 예 요즘 7시면 해도 있을 밝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커브를 트는 과정에서 미처 다 커브를 틀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예.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운전자 남편 윤 씨는 47살이고 뒤에 탔던 아내분은 53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년 부부가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대형 세단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탔다는 점이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사실 중장년층에서 부부가 같이 하는 취미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시면 굉장히 전문직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런 여행 목적, 레저 목적 그리고 이제 캠핑과 같이 이렇게 좀 한적하게 레저용으로 여행을 떠나시면서 그 수단으로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꽤 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아주 빠른 스피드를 즐기는 것보다는 좀 한적하게 여유 있게 둘이 이렇게 조금 호적하게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그런 문화를 즐기는 또 매니아층이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오토바이는 더 이상 10대나 20대 청춘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족들의 로망인 할리 데이비슨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1987년도에 35살에서 2006년 47살로 20년 사이에 12살이나 높아졌습니다.
이 할리 데이비슨 잘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값이 뭐 2, 3천만 원은 우습게 훌쩍 뛰어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렴 젊은 층들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전문직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최영희 평론가님. 네. 중년 남성들 중에서 매끈한 스포츠카보다 이렇게 네. 위험한 오토바이를 더 선호하는 로망으로 삼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최영일 평론가님이잖아요. 네, 지난해에 제가 50세가 되면서 예. 저 스스로한테 할리 데이비슨을 한 대 사줬는데요. 아주 비싼 게 아니고 보급형으로 싼 게 또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예. 제 생각에 평균 연령이 이제 5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고령화 사회지만 뭔가 좀 난 아직 젊다. 난 자유롭다. 이런 자유로운 영혼을 좀 표상하기 위한 말 그대로 로망이죠. 예. 그래서 이 바이크를 타는 게 사실 뭐 경비행기도 배워보고 싶고 요트도 배워보고 싶고 하지만 이건 워낙 비싼 데다가 접하기가 어려워요. 4륜차를 포기하고 2륜차를 타고 다니는 중장년 남성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예. 또 이 부부가 함께 하면서 정말 부부가 함께 타고 다니는 이 동호회에서 멤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륜차에 대한 위험성, 아까 과태료나 예. 보험 부분 훨씬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타는 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할리 데이비슨 타고 도심을 누비시면 어떠한 기분이 드세요? 좀 젊어진 기분, 뭐 이렇게 해방된 기분이 드세요? 젊어진 기분보다요. 도심에서 사륜차는 항상 막히던 그 병목들을 좀 더 빠르게 통과하는 실용성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요.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이걸 왜 타나 싶지만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네. 정말 이 앞에서 바람을 맞는 느낌이 다소 속도에 대한 중독성이 분명히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오토바이 들어보니까 매력은 있지만 배 차장님. 네. 그럴수록 더더욱 안전하게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다시 한번 좀 당부를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헬멧 착용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 손 그렇죠. 그리고 무릎 이런 데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예전에는 사고가 났을 때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손목을 완전히 절단해야 되는 사고를 하신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그다음에 그 체격에 맞는 차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굉장히 예. 무거운 오토바이도 많기 때문에 예. 자기가 힘이 딸리는데 그 무거운 오토바이를 선택한다면 컨트롤이 안 되겠죠. 네. 예. 네. 그리고 뭐 규정속도, 안전거리 준수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참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거 보면 남자들의 마음이 네. 무엇인지 좀 여성분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화재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